왔네요. 아, 누구세요? 전 구미호입니다. 미친놈이다. 안 믿는 눈치다. 절대 기절하면 안 돼요. 난데없이 구미호와 동거를 하게 됐다. 담시나 무서워하잖아요. 담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담시는 내 구슬을 갖고 있고, 담시가 안전해야 내 구슬도 안전하니까. 담시는 제가 지켜야죠. 물어봐요. 뭐든 다. 과연 이 집에서 마음 놓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 뭐야? 정신 차려 이담. 저자는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야. 자, 생각은 해보셨어요? 구슬 뺄 방법? 계약서를 한번 써봤어요. 신우연 이하 갑이라 표시, 이담 이하 을이라 표시. 1. 범띠 이성과 접촉을 금지한다. 어떤 남자가 범띠일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금지식이나. 닭은 왜 안 되는데요? 닭은 구미호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냥 먹어. 죽을래 진짜. 아, 이거 먹고 나서 정리하려고 한 건데. 평소에도 남시 세탁기에 양말도 돌돌, 머리카락도 막 여기저기. 아, 이럴 줄 알았다. 뒤질래 진짜. 뒤질래. 명심보감에 의하면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바르고 고운 말만 썼으면 하는데. 귀가 시간에 대한 규칙은 만드는 게 좋겠네요. 이를 어길 시. 말 나온 김에 나도 계약서 쓸래요. 저도 구미호님처럼 세 가지 요구해도 되죠? 사인해 주시겠어요? 설마 아직까지 까탈스럽게 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 사람 됐어. 학교라는 곳을 한번 다녀볼까 하는데, 구미호 때랑은 360도 다르게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내 모습 부럽지 않냐고. 360도면 제자리야. 뭐야 저 개념 없는 드라이빙은. 입학하고 20명이나 사귄 역사학과 전설 개선우. 개선우? 그럼 17학번은 범띠잖아. 지금 구르기 한 거야? 나랑 닿기 싫어서? 네 개라도 해? 이담이 너한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얘 뭐야? 이 선배 뭐야? 정말 그 아이의 사생활은 전혀 관심 없는 거야? 그 많고 많은 학우들 중에 맞아. 왜 굳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데? 야 도재, 비법 좀 전수해주라. 네가 어떻게 하니까 그 많은 여친들이 다 널 떠났냐? 보고 싶어. 나 진짜 사랑하겠다. 되게 그 질척거리고 집착하는 게 싫었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저랑 데이트해주세요. 시뮬레이션이 그래도 데이트에 맞는 의관은 갖춰야 될 듯해서. 네, 훌륭한 자세십니다. 같이 사는 남자가 다짜고짜 끌어안았다는 거야. 대체 무슨 수작일까? 근데 애정 표현은 확실히 아니야. 서로 마음이 없거든. 뭐? 마음에도 없는데 동거를 한다고? 왜? 그러지 말고 대뜸 이참에 걔랑 사귀면 되겠네. 쓸데없는 소리. 저 스킨이 나 떨어져서 그러는데 어르신 거 써도 돼요? 남자 스킨을 쓴다고? 에이, 뭔 상관이야. 아, 물론 사랑을 가장의 인간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극혐하는 거 잘 알지만 꼭 참고 사귀어봐. 제가 사귀자고 하면 그럴 거예요? 구슬 뺄 수 있겠죠? 근데 걔도 알아? 구슬에 전기 뺏기다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겁없고 서툴고 솔직하게 만든 걸까? 정말 인간이 되고 싶긴 한 거였어 너. 사실 그 일 있고 난 후로 난 그쪽의 희망도 의지도 다 내려놨다 생각했거든. 어떻게 여기까지.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자기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오는 것 같고 정신도 약간 붕뜬 것 마냥 혼미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치이 Strange Name, Amazing Shows.